삼성전자가 카메라 등 다방면에서 역대급 성능을 갖춘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를 내놨습니다. 가격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성능이 개선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격 인하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경쟁사의 거센 추격과 반도체 공급난이라는 이중고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회심의 승부수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젯밤 12시 온라인으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올 상반기 플래그십 갤럭시 S22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6.1인치 기본 모델과 6.6인치 플러스 모델 그리고 6.8인치 울트라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해 신제품이 출시되지 않았던 갤럭시 노트와의 통합입니다.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 S22 울트라는 갤럭시 노트의 특장점을 계승했습니다. 갤럭시 S시리즈 중 최초로 S펜을 내장했고요. 각진 모서리와 엣지 디스플레이를 갖췄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삼성과 롯데, 신세계 등 우량 등급 대기업 계열사들이 연 3% 안팎의 금리로 자금 조달에 나섰고 비우량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연 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둘 다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그동안 저금리로 버텨온 한계 기업들은 자금난에 내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평가회사들에 따르면 국내 우량회사채의 평균 이자 비용은 어제 2.8% 수준으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년 전 1.3% 수준과 비교를 하면 2배 넘게 높은 수준입니다. 당장 대기업은 1년 전보다 두세 배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SK증권은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이 3월을 기점으로 대부분 종료될 예정이라 고위험 업종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회사채 투자 심리 악화로 신용 등급별, 섹터별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애플의 최대 파트너이자 세계 최대의 OEM 기업 중 하나인 폭스콘이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향후 애플카 생산에 유력한 협력사로 거론되고 있는 폭스콘이 이 같은 계획을 밝히자 애플이 전기차 생산에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등에 따르면 폭스콘은 오는 2024년 1분기부터 태국에서 전기 자동차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폭스콘은 단순 하청을 넘어서 지난해 자체 설계한 전기차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주요 외신은 스마트폰에서 오랜 기간 혈맹이었던 애플과 폭스콘이 전기차 분야에서도 협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생산한 미국 제약사 화이자 매출이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매주 1조 2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지난해보다는 30% 이상 낮은 수치인데 말이죠. 코로나를 방어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 것은 좋은 일인데 비난 여론이 거세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화이자는 코로나 팬데믹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아프리카 국가가 백신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기술 공유에 모르쇠로 일관해온 데다 일부 국가에는 백신 가격을 최대 299%까지 부풀려서 매겼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국의 한 시민단체는 mRNA 백신 개발은 지구촌의 코로나 대응에서 획기적인 일이 됐어야 한다며 하지만 화이자가 지구촌 대부분에 이런 의료 혁신을 넘겨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악소리가 나올 정도로 폭리를 쓸어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메이드가 어제 장 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하한가를 기록하며 13만 5천 원에 마감됐습니다. 주가 급락을 촉발한 것은 장 마감 직후에 발표한 작년 4분기 실적이었습니다. 위메이드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5.9%가 늘어난 3,523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539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면 겉으로 깜짝 실적이지만 자체 암호화폐 위믹스 매각 이익을 제외하면 어닝 쇼크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4분기 위믹스 유동화 매출은 2,254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체 영업이익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영업이익은 290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위믹스 플랫폼 이익이 35억 원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오늘 거래 어떻게 시작되는지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 이후 파업 등 쟁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그동안 사측과 임금 인상률을 정해왔던 노사협의회에서도 15%가 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과 인상률까지 더하면 20%에 육박하는 인상률을 요구한 셈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사측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노사자율조직이라고 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삼성전자에서는 투표로 직원을 대표할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매년 이 3월에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인상률을 정해왔습니다. 이 인상안에 따르면 삼성전자 대졸 신입사원 초봉으로 알려진 4,8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기본 인상률만으로도 최소 750만 원 이상 연봉이 오르게 됩니다. 연봉 수준이 더 높은 과차장급 직원들의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인상해달라는 요구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1억 2,7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최근에 주가는 좀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기업들의 영업이 감소 이런 우려들이 여전히 좀 선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노력들이 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가에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것들이 투자의 주요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제품 가격에서 이제 원자재 상승분을 반영 가능한 기업들을 이제 계속 찾는 모습인데 여전히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원자재 가격에만 의존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기업보다는 그 안에서도 좀 성장성을 확보하고 여전히 좀 PER이라든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는 노력들이 좀 지속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저도 계속 그런 기업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관련 기업으로 이제 제가 본 기업들은 풍산이라든지 뭐 고려아연, 뭐 이구산업, 뭐 음식료 중에서는 농심이나 하이트진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지금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황동, 뭐 인청동 같은 이제 동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일단 1968년 설립돼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어진 법인인데 일단 21년도에 영업이익이 354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오면서 일단 전년 대비 한 503% 이상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의 그 완전한 이제 체질이 좀 변경됐다, 바뀌었다라고 보는 회사고요. 매출 비중은 전장량이 한 60%, 전기 전자용이 한 30%, 뭐 핸드셋이라든지 가전 및 기타 제품 한 10%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 이제 제품 믹스들이 좀 다양화되면서 오히려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좀 매출을 좀 많이 늘리고 있는 중이고요. 오히려 이제 조금 그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그 제품들은 좀 매출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용 부품, 뭐 그다음에 소재 매출 증가가 또 수익성의 개선을 지금 주고 있는데 주로 이제 구리로 만든 이제 전기차용 부품을 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1년 기준으로 한 25% 정도. 매출에서 한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전년도인 20년에는 한 15% 정도였다라고 보면 그 성장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견조한 지금 구리 가격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제품군들도 다양해져서 이제 회사가 좀 실질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때 구리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 구리 가격이 올라갈 때 이거를 판가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품 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계속 상승이나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해체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좀 주목할 부분은 여전히 회사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뭐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여전히 다른 군에 비해서는 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전기차용 부품 매출이 증감에 따라 뭐 밸류에이션을 좀 더 업사이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수가는 한 3,900원 정도 선에서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3,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이를 제품가에 반영할 수 있는 기업 중에서 2구 산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